자, 안녕하세요. 알량작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방문기 영상으로 왔습니다. 더워라. 원래 운전 중에 찍으려는데 운전 중에 핸드폰 끄면은 위험하잖아요. 주차해놓고 찍고 있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알량정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크레딧이라는 샵이고 멋있어요. 한번 보세요. 바로 가보자고요. 자, 3층에 있는 이색 반려동물 파충류샵 크레딧. 근데 여기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3층인데 여러분의 그 하체 건강과 여러모로 건강까지 생각해주는 샵 크레딧입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제 매장을 들어가 볼 건데, 사실 제가 처음 막 들어가는 것처럼 연출은 했지만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들어가 보자고요.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사장님 두 분이 계시고요. 아, 매장 진짜 넓은 것 봐. 이거 절반만 떼서 놔주면 좋을 텐데. 야, 그래서 대충 들어오면은 바로 휴게 공간 하고 뭐 이렇게 대기하면서 볼 책들도 있고요. 이거 제가 먹던 거 하고 여기 공감 케이지. 공감 케이지 거 원래 생물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눈에 먼저 띄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감 케이지 같은 거 할인 이벤트 하고 이거 되게 좋아요. 이게 포맥스가 아니라서 진짜 단단해. 주먹으로 때려도 돼. 근데 괜히 부러지면 곤란하니까. 자, 이제 생물로 넘어가 볼게요. 오자마자 바다 거북이 같이 물을 좋아하는 알다브라 육지 거북이가 있고, 선생님 이름이 뭐라 하셨죠? 알라입니다. 알라라고 합니다. 알다브라 육지 거북인데 이 조그만 애가 이만한 집을 다 써요. 이거 진짜 호강한인데 나중에 커지면은 뭐 집이 좀 좁아지겠죠. 하고 여기 용품들은 뭐 어차피 보셔도 다 비슷하니까 건너뛰고 생물로 갔다 넘어갈게요. 여기 샵이 생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근본을 열어봐도 되죠? 그럼요. 그래도 근본을 무시할 순 없으니까 레오파드 개코나 크레스트 개코는 당연히 깔려있고요. 아무리 다양하게 있어도 근본들은 있어야죠. 디아블로 블랑크로 보이네요. 뚱뚱한 거 보세요. 곧 알라일 것 같네요. 하고 여기 번식된 개코들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얘들은 여기서 태어난 건 아니고 여기서 번식이 그래도 제법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번식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코들도 뭐 저렴하게 이쁜 애들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좋은 게 제 구독자분들이 당연히 제일 좋아하시는 팩맨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팩맨들 이쁜 것 봐. 팩맨 렉사이 이렇게 있고요. 아, 미었네요. 팩맨들 퀄리티가 상당히 준수한 애들만 있어요.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전부는 아니에요. 하고 야, 이게 누구야. 이거 브라질 팩맨도 있습니다. 요새 요만한 브라질 팩맨 진짜 보기 힘든데 제가 제일 탐내고 있는 날이고요. 다양한 양서류들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야, 또 넘어가기 전에 이거 공감 케이지 거, 이것도 판매되는 제품인가요? 그럼요, 판매하는 제품 있어. 이거는 제가 좀 탐나는데 뭐 저희 매장에 두긴 현실적으로 좀 안 어울려서, 저희 매장은 좀 칙칙하잖아요. 좀 탐나긴 하네. 예쁜데 뭐 조명도 나오고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크레 렉장도 대충 있고요. 대충 넘어갈게요. 하고 여기 귀여운 팩맨들 다 표현도 되고 있어요. 민트 애들이 많네요. 민트도 있고, 와, 곰덩이다. 야, 얘는 퀄리티가 예술인데요. 이건 제가 데려가고 싶은데 사실 뭐 데려가고 싶은데 참아야죠. 팩맨이 너무 많아요 이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눈에 띄는 게네. 진로 개구리들, 화이트 트리프록 베이비들하고 미아코니스 토드 베이비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짝 게리 유로메스틱스 게리 있고, 요새는 크레이 샵들이 많다 보니까 예민해요. 예민해서 멀리서 찍을게요. 요새는 샵들이 크레이 샵이 많다 보니까 놀러가도 뭐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볼건 많아요. 이렇게 사바나 모니터랑 프라테고 보니까 성격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안 만질게요. 하고 이렇게 비어지드래곤도 있고
근데 이게 크레셔들이랑 뭐 다르게 여기는 보유생물들도 많은데 크레도 많아요. 그러니까 매장이 넓으니까 다 되는 거죠. 여기는 아시오일 거예요. 멕시칸 자이언트 흑리자드고요. 아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얘들 순합니다.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위협을 느끼면은 눈에서 피 같은 걸로 쭉 해서 뿜어내서 위협을 가하는. 진짜 용같이 생겼다. 이쁘고 순해요. 사실 사육하에서 이렇게 피를 품거나 이런 거는 보기는 힘들다고 알고는 있어요. 여기 뭐 호피리도 있고 호피리는 딱히 안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잖아. 하고 누누. 여기 누누라고 써져 있는데 아이고 누누하네. 바다 것들 이렇게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여긴 세주도 있네요. 야 세주? 뭔가 세주하고 그래, 있을 줄 알았어. 브리슬. 브리슬 있고 그 윌럼프도 있을 건데 윌럼프 어디 있나요? 아 얘가 윌럼프였네요. 얘들이 다 짝이 있습니다. 야 누누 윌럼프 세주하니 브리슬까지 하고 이렇게 비어디들이 레드 계열로 다양하게 있고 코피리들은 어디나 있네요. 호스필드고요. 아 여기는 누가 있을까? 아 써져 있어요. 오셀레이트. 제가 안 좋아하는 애들.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빠르고 미끈미끈한 애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미끈미끈하면 좀 크고 순한 애들, 좀 블루텅이나 이런 애들은 괜찮긴 한데 빠르고 미끈미끈 이들은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의 인기종 준개코는 언제나 있고요. 준개코가 작고 진짜 보들보들해요. 애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애들인데 옛날에 애들이 아프리카에서 첫 수입 들어왔을 때 제가 일하던 매장이 있었거든요. 와 그때 진짜 충격했어요. 만져보면은 진짜 실크에 완전 부드럽고 순하고 문제는 저렴해. 3만원 해서 얘들. 아 이쁜 얘들입니다. 벼디 있고 아 양서류들이다. 솔직히 파충류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재미없었는데 양서류를 넘어와서 타이거 살라만다들. 타이거 살라만다하고 이렇게 다 분양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사장님들은 매니아라서 분양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이트 트리플옥들이나 레드 아이스킹크. 얘들은 레드 아이스킹크들은 아마 분양은 하는 애들일 텐데 그냥 그 썼지네. 15만원. 어디 보자. 애기들. 얘들 뭐 유명하죠. 그 눈 빨간 애들. 용같이 생겨가지고. 자, 사실 별로 안 좋아서 넘어가고 싶어요. 하고 여기 뭐 등강류들하고 곤충 달팽이들도 있는데 야 왕달팽이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일단은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 넘어가고. 하고 픽시프록들 언제나 있고 픽시프록은 분양이 되는 애들이네요. 하고 가격이 안 써져 있으면은 일단 분양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은 안 파는 게 많아요. 이렇게 밀키프록들 제법 사이즈 좋아요. 아 양서류가 많으니까 좋네요. 하고 이렇게 카멜레온 이름입니다. 네 이름이 카멜레온인데 브리슬 세주아니 같은 그런 정감은 없네요. 여기 베일드들은 분양된 애들 10만원이면 저렴하네요. 하고 뭐 용품들 깔려있고 금붕어들 머리 빵빵한 게 이뻐요. 하고 우파르파들 화이트 아이도 있네요. 화이트 아이 우파르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막 고슴도치들이랑 왕고슴도치집. 제가 알기로는 이 사육장이 엄청 비싸다 들었거든요. 이거 뭐 많습니다. 슈가 글라이더도 있는데 아마 낮잠 잘 거예요. 얘들은 항상 자요. 제가 여기 몇 번 놀러 와 봤거든요. 얼굴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안에 보인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있긴 있습니다. 빈사육장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빈사육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슈가 글라이더가 대충 자고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코들 저렴한 애들부터 나름 고가종, 나름이 아니죠. 진짜 고가종 애들도 많고요. 뭐 카푸치노랑 뭐 이런 귀한 애들도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들도 귀한 애들 분양 안 하실 거예요. 사장님이 살짝 욕심쟁이라서 자기 마음에 들면은 분양 안 해요. 뗐어도 안 해줘요. 그래도 뭐 예쁜 애들 많으니까. 최근에 태어난 애들한테 와 장난 아니다. SS 제 채널 보신 분들은 뭐 크레이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예술입니다, SS. 와. 예, 분양 안 하시죠? 아, 뭐. 생각은 좀. 사장님은 생각은 하시는데, 분양은 안 하세요. 절대로 안 해줘요. 근데, 그래도 분양, 태어난 애들이 많으니까, 뭐, 떼쓰다 보면은 해줄 수도 있어요. 욕심쟁이에요, 사장님이. 자, 이렇게 해서 얼추, 둘러본 매장이고, 야, 이거, 거울에서 공간케이지 사극장 보이는 거 재밌다, 김인기. 이렇게 있고, 진짜 매장이 넓으면은 좋습니다. 야, 용품들도 있고, 사장님은 두 분이서 하시고 계시고요. 자, 전경을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사장님 인터뷰 한번 가능하십니까?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럼 영상 마쳐볼게요. 자, 오늘 사장님하고 이렇게 많이 둘러봤고요. 사장님께서는 이제 뭐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양한 생물들 다행히 있고요. 구이도 하시네요. 그래서 사장님 오늘 뭐 영상 보시고 오신 분들께 뭐 할인 같은 거, 서비스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저희 알약이가 제 친구인데 알약이 영상 보시고 오시면 제가 화끈하게 할인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구독자 인증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인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고 오셨다고만 하셔도 되고요. 아,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벌써 이렇게 샵을 내서 홍보차 대기 영상을 찍어봤고요. 아,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알약 농장 오신 길에 여기 들리시면은 뭐 다양한 생물도 있고 구경하실 만 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안산시에 위치한 파충류샵 크레딧이었고요. 인터넷에 그냥 크레딧이라 치면 안 나오죠? 파충류샵 크레딧이라고 검색해주세요. 네, 파충류샵 크레딧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약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알약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뿅.